우리나라 옛 이야기. 효자와 불효자. 옛날에 한 효자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느 날 임금님이 효자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효자의 어머니가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얘야, 내 죽기 전에 임금님을 꼭 한번 뵙고 싶구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효자는 곧 어머니를 업고 집을 나섰어요. 임금님이 지나가기로 한 길은 사람들로 몹시 붐볐답니다. 모두들 임금님을 보려고 나온 것이었지요.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린 채 임금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엎드린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혼자만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그 효자였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업고 그렇게 서 있는가? 이상하게 여긴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먼 곳에 사는 가난한 농사꾼이옵니다. 제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시온데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을 한번 뵙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왔사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더 잘 보시라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이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무엄하기 짝이 없구나! 한 신하가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소인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효자는 어머니를 업은 채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허, 그냥 놔두어라. 저 젊은이야말로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효자로다. 임금님은 오히려 신하를 나무라며 농사꾼 청년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효의 본보기를 보였으니 내 후한 상을 내리겠노라. 효자는 큰 상을 받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효자가 사는 이웃 동네에는 불효자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불효자는 효자가 상을 탔다는 소문에 귀가 솔깃해졌지요. 헌치! 마침 어머니가 병이 나셨으니 나도 업고 가봐야겠다. 임금님이 궁궐로 돌아가시다 보면 내게도 큰 상을 내리실 게 틀림없어! 불효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했다고 상을 받아? 어미를 매일 부려먹어서 병까지 나게 해놓고는 상은커녕 벌을 받아 마땅하지. 왜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만 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시키는 대로 임금님 뵙는 게 소원이라고만 하면 돼요. 안 그러면 길가에 팔고 갈 거예요. 화가 난 아들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못된 성질을 아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어요. 알았다. 네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화내지 말거라. 불효자는 아픈 어머니를 걸어가게 했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가 되어서야 어머니를 업었지요. 그러고는 엎드린 사람들 사이에 턱 버티고 섰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던 임금님이 그 불효자를 보았어요. 임금님은 불효자를 불러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물었지요. 제 어머니는 임금님을 한번 뵙는 게 평생 소원이셨습니다. 오호,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 먼 길을 왔단 말이냐. 기특한 지구,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불효자는 자기 계획대로 일이 되어가자 몹시 기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못된 행동이 단론할까 봐 계속 가슴을 졸이고 있었답니다. 그때 엎드려 있던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임금님, 저자는 천하의 몹쓸 불효자요, 불량배이옵니다. 온 동리에 저자에게 매를 맞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옵니다. 저런 자가 상을 받는다면 곳곳에서 임금님을 속이는 자가 나올 것이니 큰 벌로 다스리셔야 할 줄 아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렇사옵니다. 먼저번에 상을 내리신 사람은 효자임이 분명하오나 저자는 못된 불효자이오니 엄한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옵니다. 불효자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 불효자의 어머니가 임금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금님, 제 자식이 불효자인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오나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어미가 잘못 가르친 탓이오니 대신 저를 벌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불효자의 눈에서는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옵니다, 임금님. 저는 여러 사람을 괴롭힌 못된 놈이옵니다. 또한 어머니를 평생 고생시킨 불효자이옵니다. 게다가 상의 눈이 어두워 임금님까지 속이려 했으니 100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제게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불효자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임금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소원이 그러하다면 벌을 내려주마. 이 길로 곧장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가거라. 단, 내가 내린 상금 보따리를 가지고 가야 한다. 지난 날의 불효자도 뉘우치면 효자가 될 수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다하도록 하여라. 그게 바로 벌이니라. 임금님의 말씀에 불효자와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효자가 된 불효자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